네, 안녕하세요. 닥터 스키니 15년 원장입니다. 네, 여러분, 다이어트 잘 하고 계신가요? 요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요. 원장님, 진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간식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음식이 과연 있을까요? 정말 양껏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간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다이어트 시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간식 베스트 4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정한 살안 찌는 다이어트 간식 베스트 4는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첫째, 저희 병원에서 10kg 이상 체중 감량에 성공하신 고객분들이 다이어트 간식으로 활용을 했던 식품들로 실제 살이 안 찐다는 것이 임상으로 검증된 식품들로 선정을 하였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유동식이 아닌 고형식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유동식, 그러니까 마시는 음료의 경우에는 씹지를 않잖아요. 씹지 않고 그냥 마시게 되면 포만감이 훨씬 적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이제 씹는 행위, 즉 저작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 뇌가 훨씬 더 포만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 공복감이 더 많이 해소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씹을 수 있는 고형식 식품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칼로리는 낮되 영양적으로 우수한 식품으로 선정을 하였는데요. 자, 여기서 칼로리는요, 이 간식으로서의 칼로리는 대략 150칼로리 미만 정도면 칼로리가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1회 섭취량이 150칼로리 미만인 식품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선정한 먹어도 살 안 찌는 다이어트 간식 첫 번째는요, 바로 오징어입니다. 자, 오징어 한 마리당 칼로리가요, 한 100칼로리 정도인데요. 보통 간식으로 오징어 드시는 분들을 보면요, 오징어를 데쳐서 이 한입 크기로 잘라서 이제 통에 넣어 다니시면서 중간에 간식으로 많이 드시거든요. 보통 간식으로 드실 때 한 마리를 다 드시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앞접시 하나의 양, 즉 반마리 정도를 드시니까요. 자, 반마리 칼로리로 따진다면 칼로리가 50칼로리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냥 양념이 없이 드셔도 좋은데요, 조금 밍밍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초고추장을 조금 찍어 드셔도 되는데, 이 초고추장은요, 한 큰술, 한 숟가락에 20칼로리 정도 하니까요, 너무 많이 찍어 드시지는 마시고요, 조금씩 찍어 드시는 정도는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징어는요, 영양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이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성분이죠, 바로 단백질. 오징어에는 이 단백질의 함량이 100g당 18g 정도가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이 정도 양은요, 단백질 음식의 대명사죠, 바로 닭가슴살과 비슷한 단백질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닭가슴살 100g에 단백질이 20g 정도 함유가 되어 있으니까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단백질 함량이 많은 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뿐이 아니고요, 오징어에는 또 타우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타우린 성분은 여러분 바카스 아시죠? 이런 자양강장제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으로 피로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다이어트 하다 보면 기력이 딸리고 또 피곤한 경우가 많잖아요. 자, 이때 오징어를 좀 챙겨 드신다면 기력 회복에도 좋고 또 피로도 회복되고 하니까요, 이 다이어트 간식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먹어도 살 안 찌는 간식 두 번째는요, 바로 방울토마토입니다. 자, 이 방울토마토는요, 한 개당 7칼로리 밖에 안 해요. 그래서 10개를 드셔도 70칼로리, 20개를 드셔도 140칼로리 밖에 안 하는, 정말 양껏 충분히 드셔도 살이 안 찌는 간식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야식으로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메뉴를 소개할 때도 이 방울토마토를 이용한 메뉴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칼로리는 굉장히 낮고요, 또 섬유질은 풍부해서 포만감을 높이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에 많이 드셔도 좋은 간식인데요. 자, 거기다가 영양적으로도 이 비타민이나 미네랄, 또 칼륨이나 칼슘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서 다이어트 시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기에도 좋습니다. 자, 다음 먹어도 살 안 찌는 간식 세 번째는요, 바로 오이입니다. 자, 오이는요, 부피 대비 칼로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분, 오이 한 개는 굉장히 크잖아요. 이 큰 오이 한 개를 다 드셔도 칼로리는 18칼로리로 칼로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루에 오이 3개를 드셔도 54칼로리밖에 안 하니까요, 정말 칼로리 걱정 없이 마음껏 드셔도 되는 간식입니다. 자, 그리고 오이의 장점은 이 씹는 맛인 것 같아요. 아삭아삭 씹는 맛이 좋다 보니까 이 다이어트 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도 좀 푸실 수가 있고요, 또 확실한 저작 활동이 되면서 포만감 중추가 작용해서 아, 뭔가 먹었구나 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살을 잘 빼시는 분들을 보면요, 이 식사와 식사 사이에 공복이 찾아왔을 때 이 공복감을 현명하게 이겨내시는 비결들이 각각 있으신데요, 이 저희 병원 고객님들 중에서 또 많은 분들이 이 식사 사이에 오이 간식을 많이 활용을 하셨어요. 오이를 잘라서 통에다가 담아 다니시면서 뭔가 씹고 싶다, 배고픔이 밀려온다 라고 할 때 이 오이를 드시면서 공복
행복감을 이겨내신 거죠. 자, 여기서 오이는 그냥 소스 없이 드시면 가장 좋겠지만요. 이 쌈장을 찍어 드실 분이라면 역시 쌈장이 한 큰술에 20칼로리 정도 하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이 깎아서 한 큰술은 20칼로리 정도고요. 듬뿍 쌓아서 한 큰술은 30칼로리 정도 합니다. 따라서 한 큰술 이내에서 그냥 살짝 찍어 드시는 정도는 괜찮겠습니다. 자, 마지막 먹어도 살안 찌는 다이어트 간식 네 번째는요. 견과류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간식들은 양껏 드셔도 칼로리가 150칼로리 미만으로 칼로리가 낮은 식품들이었죠. 자, 그런데요. 견과류는 조금 다릅니다. 견과류는 지방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100g당 열량이 무려 600에서 700칼로리까지 하는 좀 고열량 식품이거든요. 물론 견과류에 함유되어 있는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이죠.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또 혈액순환을 돕는 착한 지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칼로리 자체는 높은 고열량 식품이기 때문에 견과류를 드실 때에는 양을 하루에 한 줌 정도로 제한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보통 하루 견과 같이 낱개로 포장이 되어서 나오는 이런 견과류들은 한 봉지에 130칼로리 정도로 딱 한 번 간식으로 먹기 좋을 열량으로 만들어놨거든요. 자, 그래서 견과류를 드신다면 이렇게 양을 좀 조절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간식 베스트4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 다이어트 시 찾아오는 극심한 공복 시간대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 공복 시간대를 억지로 참기보다는 이렇게 살 안 찌는 간식을 활용하신다면 보다 현명한 다이어트 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